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0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국 후보자가 드디어 김칫국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그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딸의 황제장학금 논란까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는 조금 전에 오전 10시 조금 전에 한 5분 정도 본인이 창성동에 있는 그 적선 빌딩에 있는 그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나오다가 기자들과 만나서 간단한 그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 메모 내용은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니고 자, 앞으로 법무장관이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겠다. 그 중에는 뭐 스토킹, 뭐 아동 성범죄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대목에 주목하느냐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제 기자 생활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정말 야당에서 제기하는 단순한 의혹 차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팩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2017년 현직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3호 펀드, 개인 펀드에 들었습니다. 그 개인 펀드는 정말 개인 펀드인지 아니면 조국 후보자 가족의 가족 펀드인지 모를 정도로 그 개인 펀드가 약정한 금액이 1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억 5천만 원을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가 투자한 펀드입니다. 거기에 또 투자 약정은 본인이 74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재산은 56억인데 재산보다 18억 원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따지면 숨겨놓은 돈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걸 약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15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15억 5천만 원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뭘 믿고 했을까요? 그거의 일단이 사실은 어제부터 드러났습니다. 2016년 4월에 중국 장수성의 한 유한공사,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 얘기하면 공기업이죠. 그 공기업과 투자 MOU를 체결합니다. 이 코링크 3호 펀드가요. 근데 그때 코링크 3호 펀드의 대표자로 나간 사람이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형의 아들이죠. 사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의 아들이 거기에 나가서 이 코링크 3호 펀드의 대표자로서 중국 측 대표자와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MOU를 체결합니다. 중국 측으로부터 6천억 원을 투자받겠다는 MOU를 체결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함도 나와 있습니다. 코링크의 총괄 대표입니다. 코링크의 대표는 지금까지 이상훈 씨로 알려져 있었죠. 대표가 높습니까? 총괄 대표가 높습니까? 우리가 롯데그룹을 보시면 압니다. 창업주죠? 신격호 총괄회장. 그 아들이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총괄회장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자, 이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실질적인 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3호 펀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부터 어떻게 15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 보이는 그 이상훈 씨를 믿고서 투자했겠느냐. 여기엔 틀림없이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곡절의 일단이 지금 나타난 것이고 본인은 그냥 그 오촌 조카의 소개로 이상훈 대표가 있는 이 코링크에 투자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조국 가족 펀드인지 아닌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현직에 있을 때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투자했기 때문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나라의 최고급 정보라는 최고급 정보는 다 거기서 수집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본인이 가족 펀드로 의심받는 이 펀드에 정보를 제공한 건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을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하는 것이 정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조국 후보자는 그 답변을 하지 않고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들은 느낌은 아 역시 국민 인지 감수성이 없구나 이 사람은. 국민들의 생각과 따로 노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국민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입에서 듣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선친이 있던 공동학원에 빚은 탕감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출했던 여러 가지 뭐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뭐 이런 데 대출금 다 하나도 안 갚고 자기 남동생이 전처 이혼한 전처한테 채권만 양도해서 만약에 웅동학원이 나중에 현금이 생긴다면 그 자기 남동생의 전처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야? 이거 범법행위 아니야? 또는 일각의 지적대로 강제집행 면탈죄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길 원하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자기 딸의 황제장학금 이 부분에 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 과연 본인이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관한 답변을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만 얘기했습니다. 국민무시도 이런 국민무시가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되고 고위공직자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청자나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마치 화성에서 갑자기 지구에 착륙한 듯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할 일은 이렇게 김칫국부터 마실 일이 아니고 청문회 날짜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청문회장에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온 의혹들 조국 후보자가 어떠한 얘기로 변명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할지라도 워낙 팩트가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우 의원 말대로 정말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사진도 있죠. 명함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하나 둘씩 지금 그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 부산 해운대에 빌라 있죠. 그거 지금까지 뭐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어저께 그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라는 사람이 해명서라고 내놨는데 그 해명서 상당 부분이 뭐 거짓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거기서 인정한 부분까지 한다면 증여입니다. 2억 7천만 원을 조 후보자의 부인이 결국 시어머니한테 줬고 그 시어머니가 전 며느리였던 이 조 후보자의 남동생의 전처한테 2억 7천만 원을 줘서 그 2억 7천만 원으로 빌라를 샀는데 그 빌라가 또 하필이면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명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증여일까요? 지금 증여까지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일까요? 아니면 명의신탁일까요? 명의신탁이면 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됩니다. 현행 법률 위반이 됩니다. 웅동학원 강제집행 면탈죄 이 위반일 가능성이 높죠. 이거 탈세입니다. 이저 해운대 빌라 문제는 탈세입니다. 그럼 이것도 탈세에서 만약에 조금 더 나가서 차명재산이라면 이것도 부동산 실명제법도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여러 가지 법률 위반 문제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감수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오늘 저 기자회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얘기할 가이드라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건 청문회 가서 본인이 이런저런 이제 변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당 의원들은 그 중간중간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책적인 질문을 한답시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아, 그 스토킹 방지법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또 그 성범죄 방지법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평소의 소신과 철학을 밝혀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법사위원들은 여당 의원들도 있고 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뭐 이런 중간중간에 뭐 의혹 갑자기 웅동학원 얘기하다가 딸 황제장학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스토킹 방지법이 어떻고 뭐 그러면 시청자들도 짜증이 나면서 헷갈립니다. 이런 물타기 전법 그 전주곡을 보는 듯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전주곡을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아야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